원치 않는 서비스를 줬다는 이유로 개박같다는 리뷰를 남긴 손님과 사장이 설전을 벌여 논란입니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가 진상 손님이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 A씨는 한 음식점에서 알곱창과 야채곱창이 섞인 메뉴만 주문했는데 음식 위에 메뉴에도 없고 다른 후기에도 없는 튀김만두와 김말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별점 2개와 함께 비주얼이 개박같다. 별점 좋길래 시켜봤는데 열자마자 기분 팍 상했다며 무엇인가 챙겨주시려는 마음은 알겠으나 이건 좀 성의 없는 서비스라고 생각한다고 리뷰를 남겼습니다. 이에 가게 사장은 고객님 개밥이 뭡니까?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다며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드린 음식을 개밥 취급하는 사람 두번 다시 저희 가게 음식 시키지 말아달라. 다음엔 가게 직접 찾아와서 얼굴 보고 얘기해라. 환불은 얼마든지 해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사장의 답글을 본 A씨 말을 이어나갔는데요. 개밥이라고 하셔서 기분 상하셨냐? 말을 세게 한건 잘못이라 생각하나? 사장님이 대응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장님이 곱창에 왜 튀김을 넣으셨는지 설명해 주시는 게 맞지 않냐? 메뉴에 없는 음식을 서비스로 넣으신 게 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후에도 A씨와 사장 사이의 설전은 계속됐는데요. A씨는 제가 별점 테러한 진상 손님으로 끝맺음 내는 것 같아 너무 답답하다. 왜그 튀김이 들어가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고 음식으로 장난친 거면 처벌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토로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맛있게 생겼는데 뭐가 문제냐? 서비스를 줘도 난리, 안 줘도 난리네.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개밥이라는 표현은 너무했다. 진짜 피곤하게 산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상 하피뉴스였습니다.